안녕하세요. 금호 리천시아 이지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건성구 고색 택지지구 약 6천여 세대의 시작인 고색 1지구 B1 블록에 위치한 금호 리천시아 아파트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호 리천시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12개동 806세대 대단지로 전용 84제곱미터 ABC 타입 단일 면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빌트인 냉장고 세트 등을 포함한 12가지 풀옵션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입, 층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게 1억 3천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통크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25평을 5억 원대에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위치하고 있어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인천, 분당, 수서,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출퇴근이 용이하며 한정거장 거리에 사통팔달로 유명한 수원역이 위치하고 있어 28년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을 이용해 삼성역까지 25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1호선 KTX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로 교통망으로는 서부로 봉담가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외곽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는 도보로 등 하교가 가능한 고색 초등학교와 고색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건너편 근선 행정타운으로 근성구청, 서수원, 경찰서, 보건소, 서수원 우체국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수원 지역 내 최대 규모인 706병상의 덕산종합병원이 25년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1천여 개의 기업체가 입점 운영 중인 수원 델타플렉스 산업단지와 4차 산업단지 개발 예정인 탑동 이노이션밸리가 고색 2지구와 접해 있어 대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탄탄한 배후 수요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을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한 혜택으로 1억 3천만 원의 입주 지원금이 지원되며 즉시 입주 가능한 25평을 5억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청약 통제 및 자격 조건 없이 12가지 풀옵션이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을 드려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 지어진 내부 모습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84A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84A 타입은 전형적인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거실인데 주방에 창이 있어가지고 맞동풍이 치는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뭐 창도 아주 넓게 되어 있었고 주방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공간이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한번 보시겠어요? 안방도 상당히 널찍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안방에도 이제 이런 창에서 외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넓은 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와보시면 이제 여기 사모님들 화장대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아주 널찍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변 벽체를 튀어 놓은 건데 가변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저쪽 방에는 들어와 보시면은 붙박이 장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작은 방에. 그리고 이 복도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발장이 아주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84 B타입의 내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실은 타워형으로서 양면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은 기역자로 되어 있고 통풍이 가능한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보시면은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안방이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사모님들 화장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복도에 세탁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고 겸.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 욕조가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관에는 신발장이 아주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와 함께 수원 금호 리첸시아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지금 입주지원금을 통크게 지원하고 있어오니 내방하셔 좋은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거고. 이런 걸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네, 심지어.